이제 갑목과 이제 인월에 대해서 네, 잠깐 이제 설명을 논했고요. 자, 갑인에 보면은 여기 지장간에 무, 병, 갑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원령으로 따지면은 7, 7, 이제 16일을 이제 관장하겠고요. 자, 임목에 보면은 이제 첫째로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가녀지동. 천간과 지지의 기운이 동일하게 이제 갑목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가녀지동이 되어서 가녀지동의 이제 특색이 이제 배타성입니다. 배타성에 이제 굉장히 자존감이 강하고 또 고집이 세고, 그래서 좀그 배우자 인연이 좀 약할 수도 있어요. 가녀지동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탕화살이 있고요. 탕화살은 이제 이 지지에 인이라든가 축이라든가 이제 오를 깔면은 탕화살이 되는데요. 자, 인으로 이제 들어올 때는 운에서 뭐 이렇게 인사신이 이제 들어오면은 원래는 이제 이게 탕화가 이제 이 끓는 물에 뭐 화상을 입는 이런 살이라 그러는데 이런 살보다도 여기 보면은 인축오 하면은 여기에 원진 기문에 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축토도 뭐 이렇게 진추 이렇게 오 여기는 축오 이러한 기운들이 들어오면은 이제 탕화살이 발동되는데 탕화살이 되면은 이렇게 그 정신적인 이제 우환이라든가 이런 그 조급증이라든가 또뭐 성격이 이렇게 변동이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이런 운이 들어올 때 자살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란살도 있습니다. 고란살. 고란살이 이제 있어가지고 이게 여명에는 이제 그좀 혼자 독수 공방하는 또 의미가 좀 들어 있고 이제 요 이제 지지에 이제 해당하는 관계를 좀 보면은 요 임목은 요 12운성으로 아까 록궁에 이제 거한다 그랬습니다. 록궁.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편재가 되겠고 요거는 식신. 요거는 이제 비견이 되겠는데. 자, 이 편재의 기운은 남명에서는 배우자 또는 부친이 되겠죠. 부친의 기운이 어떻냐 하면은 무토가 인에 이제 좌하면은 이제 좌법이라 그러는데 안절자자죠. 그래서 남명의 배우자가 이제 천대, 이 천은 여기 무토가 인에 앉았으니까 장생, 자, 록궁이 되겠습니다. 걸록궁에 이제 장생의 이제 자리에 앉았으니까는 저 록은 이제 천우신조가 많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이 장생은 막 이제 튕겨났을 때는 예,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선물들을 가져오죠. 그래서 후원성이 강하다. 후원성. 후원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배우자가 능력이 있다 하겠습니다. 배우자. 장생의 록궁을 깔았기 때문에 배우자는
현모양처가 될 가능성이 현모양처가 옛날 시대에 이렇게 집에 공손히 앉아서 남편을 봉양하고 이렇게 내조를 잘하고 이런 걸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세에서는 굉장히 능력 있고 나가서 사회 활동을 하면은 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여명이지만은 이름도 날릴 수 있는 여자지만은 이런 그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다만 인은 이제 그 청권성이라 그러죠. 청권성 지지가 청권성을 했다면 이거는 권세권자거든요. 그래서 배우자가 매우 기가 세고 대가 세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관리하기에는 좀 너무 대가 세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뭐 고란 사례라든가 그래서 배우자 인연이 약하다는 의미가 이제 거기에 좀 들어 있겠네요. 그 다음에 요 부친은 이제 무토 이제 편재성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아버님도 매우 이제 능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장생의 록궁이니까는. 그렇지만은 요 무토 편재는 요 갑목이 이렇게 요걸 갖다가 이렇게 삐쳐 나오는 걸 갖다가 우리는 현침살이라 그러거든요. 갑목이라든가 오화라든가 이런 미라든가 묘 뾰족뾰족한 거. 이런 글자가 오면은 우리는 이제 현침살이라 그러는데 요 갑목이 여기 또 갑목이 이렇게 있어. 현침이 두 개나 보기 때문에 이 편재 그 아버지는 좀 아플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 딸내미가 갑인일주인데 제가 지금 건강이 좀 안 좋거든요. 아마 이런 영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무토 편재성. 그다음에 이제 병화가 이제 이렇게 식신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남명보다는 여명을 보는 게 낫겠죠. 여명. 자, 여명의 이제 식상이 이제 여기 똑같이 인궁에 이제 좌하니까는 장생지가 되겠죠. 그래서 식상의 기운이 장생좌 마찬가지로 이제 록궁. 록궁이 된다는 것은 식상은 이제 갑목에 있어가지고 병화는 자식이죠, 자식, 식상. 자식은 이제 장생좌 록궁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자식이 현달한다는 얘기죠, 장생. 후원도 많고, 그 다음에 천호신조가 이렇게 도와주니까는 일찍 크게 이제 현달할 수 있는 자식복이 있다 하고 하겠고, 식상은 또, 장모도 되고, 처가도 되죠. 남자한테는. 남매는 장모, 처가가 되는데, 처가가 장생 록궁이니까는, 처가와 관계성도 좋고, 처가와 또 인연이 있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화는, 아니, 갑목은, 비경겁재니까는 비겁이 갑목의 록궁에 록좌에 록궁이 되죠. 그러니까는 형제들은 각각 독립해서 잘 살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형제들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나타나지 않는 게 관하고 인성이네요. 관하고 인성은 관은 경신금이죠. 경신금은 요 인목에서 축에서 금의 고장지가 되죠. 축 다음에 인이니까는 묘 절태. 그러니까는 요 경신관은 절이나 절은 요거 이제 경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신금은 태지가 되죠. 태지.
그래서 이 관이 절퇴지에 앉으면은 끊어져 없어지거나 이제 뱃속에 이제 막 이제 잉태가 된 형상이기 때문에 관이 무력하죠. 그래서 갑인일주는 배우자 10명은 이제 관이니까 이제 여명을 봐야 되겠죠. 여명은 남편은 그 배우자복이 좀 이상한 여자가 능력이 있는 일주였는데 여자 여명은 이 관이 무력하기 때문에 이 갑인일주 여자는 이제 가주. 내가 집안을 이끌어 나가는 그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은 이제 모친을 이제 의미하는데, 자, 모친은, 계수나 임수. 자, 그래서 임수는, 진토가 묘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사, 임수는 여기가 이제 사지가 되겠고, 요 개수는, 자, 임수는 이제 병지가 되겠고, 병지는, 요 인수는 임의 역마가 되겠습니다. 역마. 그래서, 모친은 열심히 이제 일을 해서 활동하는 사람. 열심히 일동해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갑목이 이제 인, 건록을 깔아서, 이런 이제 갑목의 갑인일주들의 성향은 사상이 매우 반듯하고 건전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갑목은 또 인을 오상에서 이제 인을 까기 때문에 상품이 굉장히 인정이 많고 어질다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두살이라는 게 있는데 평두살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일자로 반듯하게 이렇게 있는 글자들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이 평두살은 옛날에 이제 전쟁터에서 장군이 적에 이제 포로로 이렇게 잡힌 적들을 갖다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가로로 했다. 이게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그래서 이런 머리가 없는 형태를 갖다가 우리는 이제 평두살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장군의 이제 그런 강한 기운이 어떤 목적 지향적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취하는 그런 살이라 하겠는데 이런 이제 평두살이 오면은 운에서 이렇게 갑 여기 또 무병갑 이렇게 해서 이런 글자 이런 글자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평두살이라 그러는데 이제 평두살이 이제 그런 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갑목 갑인일주는 이렇게 재 식 비 그래서 이렇게 비 내가 식상 이 일에서 재물을 수탁하는 그러니까는 나는 그 비식재 구조로 해서 기가 순탄하게 이렇게 나아가죠. 이래서 내가 일해서 어떤 결과를 이렇게 얻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갑인일주는 이 기운이 이제 비식재 화토가 이제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이건 사업적이죠. 사업적. 그래서 갑인일주 부자가 이제 구조가 잘 돼 있으면은 부자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가 이제 돼 있든가 아니면은 갑인이 이제 그 봄에 태어나면은 이 목의 기운이 또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목의 기운이 강하다는 것은 안 그래도 갑인일주가 그 걸록을 깔아서 자기 성질이 굉장히 자존감이 강하고 고집도 강하고 또 호랑이를 이제 밑에 깔아서 호랑이는 독행하죠 독행. 예. 그래서 자기 그 주관으로 이렇게 모든 일을 처리하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미움 많이 살 수가 있어요. 너무 독단으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조는 반드시 금의 기운이 있어가지고 절제해주는 그런 기운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임목은 또 아까 설명을 하나 빠뜨렸는데요. 이제 삼명통에 보면은 이렇게 광, 곡. 자, 이거는 넓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골짜기 곡이고. 그러니까 넓은 골짜기, 그러니까 넓은 들판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넓은 골짜기는 이제 그 임목을 지지에 깐 사람들은 이게 차차 그 집을 이제 예, 조그만 데서 점점 넓은 쪽으로 이렇게 펼쳐 간다는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제 갑인일주 하나 이제 단점은 독행하고 그다음에 자기 주관대로 밀고 나가기 때문에 주변을 좀 무시하고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순수하지만 이렇게 그 조금 욱하는 성질, 폭발성이 좀 있다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임목이나 이런 인사신을 까게 되면은 인신충이나 인사향이나 이런 식으로 깔게 되면은 욱하는 성질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을 보아야서 자제력이라든가 인내력을 좀 가져야 나중에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일주라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1강을 마칠까 합니다.